니들이 알아?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당신들이 알아요? 내 인생을 풀면 소설이 100권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아냐고. 다 그렇게 사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다름을 자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만큼 옆에 분도 힘드세요. 특히 많이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힘듦과 좋음과 고생과 행복을 많이 겪으셨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연하십니다. 자, 하루살이가 재밌게 놀다가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디 놀 사람 없을까 하고 보니까 메뚜기가 옵니다. 너무 반가워서 메뚜기하고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메뚜기가 하루살이하고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하고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그랬어요. 왜요?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사니까. 그리고 정말 하루살이가 죽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메뚜기가 심심했겠죠?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개구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봄에도 놀고 여름에 수영하고 가을에 낙엽을 보고 겨울에 눈을 보면서. 그런데 추워지니까 개구리는 뭐하러 들어가셔야 돼요? 동면하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개구리가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겨울에 한참 자고 내년 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 그래요?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한참이죠. 자, 따라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누구에게 먼저? 나에게 먼저. 정말로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실 수 없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서영아 사랑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하고 내 자신을 힐링하는 습관을 자꾸 몸에 배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몸을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나를 안으면서, 자, 서영아 사랑해.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내일 또 만나요. 자, 제가 매주 월요일이면, 제가 거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암 환자들은요, 날짜를 받아요. 그쵸? 암은 급사하지 않아요. 6개월 사십니다. 1년 사실 겁니다. 20년 사실 겁니다. 그런데요,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데 그걸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사람 보면서 우리 내일